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문제 14의 이론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기 1번 거래처의 채권과 채무를 기록 및 계산한다. 보기 2번 기업의 소유주에게 이익을 극대화시켜준다. 보기 3번 자금 조달을 원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보기 4번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4번이죠. 4번. 예, 4번입니다. 예. 자, 문제 2번.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래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 발생되는 거래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만 발생되는 거래고요. 이런 거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환거래라고 하죠. 지금 보기 보겠습니다. 외상대금 현금 회수, 대여금과 이자 현금 회수, 3번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 현금 지급, 4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현금 지급. 네, 이번에 정답은 1번이죠. 네, 이거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래서 자산만 있는 거래입니다. 2번에 보면은 지금 이자 수익이 있으므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아니고, 3번은 자동차세가 세금과 공과이므로 아니죠. 4번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해서 아니고. 3번 보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중 일부이다.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자, 가번은 거래 발생을 분계장에다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거래가 발생되면 분계장에다가 분계하는 거죠. 분계. 그래서 가번은 이제 분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나번은 그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뭐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옮기는 거죠.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 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개인기업의 기초재무상태와 기말손익계정을 보고 기말자본금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기초재무상태에 있는 내용이 자산과 부채가 있네요. 여기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야 돼요. 이걸 기초자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기초자본. 기초자본금. 플러스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거든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예, 우리가 이걸 단기순이익이라고 그러죠? 예, 수익 더하고 비용은 빼야 돼요. 그 차액이 2만원. 수익이 더 크네요, 보시면. 그래서 그 단기순이익을 자본금에다 이렇게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70만원 더하고 50만원 빼는 건데 20만원만 더해도 돼요.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는 건데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걸 단기순이익이라고 그러므로 이게 단기순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20만원 20만원 곧바로 더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말자본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초자산하고 기초부채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기초자산이죠. 자산부터 찾아볼게요. 외상매출금, 상품, 비품. 이거 합사네요. 예. 합치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하고 단기차입금은 예, 기초부채가 됩니다. 기초부채 각각 계산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예,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계산기 한번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 정답 50만원 나오죠? 50만원.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 미지급금 계정은 상품이 아닌 물건을 매입하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을 때가 미지급금이죠. 상거래 외 거래에서 발생되는 채무입니다. 예. 천월 비품 구입 시 결제한 카드 대금, 이거 미지급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운반용 화물차 100만원 무이자 할부 구입, 이거 미지급금. 소모품 30만원어치 구입하고 대금을 올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소모품 30만원 구입하고 올말에 지급을 했으니까 이게 상품 사온 게 아니므로 이거 미지급금. 판매용 의자 21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 외상 매입금이죠? 예. 사온 물건을 잘 보세요. 판매용 의자, 얘는 이제 상품이잖아요. 이게 상품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는 외상 매입금인데 그러지 않는 거는 이제 미지급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됩니다. 6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정액법의 감가상각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데 필요 없는 거는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단기에 미지급된 임차료를 회계 처리 안 했을 때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회계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차변의 임차료,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비용,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비용의 발생. 그러면 차변의 그 임차료는 이제 비용이고요. 비용 처리를 안 했으니까 비용이 과소 계산이 되겠습니다. 과소. 회계 처리 안 하면. 미지급비용은 이제 부채인데, 부채를 갖다가 잡아야 되는 건데 잡지 않았으므로 부채가 과소 계산 되겠죠. 그 다음 비용이 과소 계산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과대. 예, 과대 계산이 되는 거고. 당기순이익 과대 계산되면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도 예, 과대 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올바른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기에서 보시고 맞는 거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4번 부채 과소 계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하다,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공제하다, 그리고 보기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면 차변의 상품,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되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재고자산이 발생한다, 2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되고, 차입금은 부채죠. 이거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발생돼요. 부채 계정이 발생한다. 1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공제하다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소득세 공제한 게 예수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현금 줬으면 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금 계정이 발생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예,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수익 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 계정이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자, 급여는요, 예, 비용입니다. 비용 계정이 발생한다 그래야지 맞는 건데. 예.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계정 과목 중에서 임시 계정으로 기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네요. 선급금, 예수금, 현금 과부족, 미지급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정답은 현금 과부족 3번이죠.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 회계연도 중에 혹시 처리해놨다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대체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얘도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 가지급금, 가수금, 뭐 이런 가계정들이 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부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되면 대변이죠. 대변에다 쓰는 거는 따라서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대변에 써놓고, 그 다음에 외상 대금을 지급하면 그거는 차변.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는데 물건의 화자로 혹시
반품을 하거나 N우리 한 거 있다면 이거 차변에 써서 다 빼요. 차변의 자리가 부채의 감소잖아요. 그리고 할인받은 거 있다 그래도 안 갚는 거니까 차변에 써서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10번에서 찾으면 되므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기입되는 거는 외상으로 매입하였을 때입니다. 환출, 할인,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다 차변이죠. 2, 3, 4는 차변입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당전 발행 당좌 수표는 자기가 발행한 수표이므로 당좌예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2번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2번 틀렸죠?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상품이 아닌 거 매입하면 뭐 써야 돼요? 미지급금 써야 되는 거잖아요. 미지급금.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원 계정으로 처리한다. 맞고 4번 타인에게 받은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현금으로 처리하잖아요. 정답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거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자 거래 종류 3가지가 있어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교환거래는 해당되는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일 때, 손익거래는 거래가 발생했는데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오로지 수익과 비용만 나올 때, 혼합거래는 수익 비용이 자산 부채 자본과 섞여서 나올 때, 차변이나 대변에. 그래서 손익거래를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손익거래 잘 모르신 분이 있어가지고 차변과 대변에 오로지 비용 또는 수익, 차변과 대변에 비용만 나오거나 수익만 나오면 이게 손익거래입니다. 근데 차변과 대변에 비용, 수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 같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혼합거래예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현금 100만원을 추가 출자하다 그랬어요. 그 차변에 이거 현금, 대변에 자본금, 교환거래죠. 교환거래, 교환거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비품 2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구입하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교환거래죠.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교환거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급여, 이게 비용이거든요. 대변의 현금, 이렇게 비용이 혼자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거 손익거래죠. 그러면 지금 1, 2번이 교환이고 3번이 손익이니까 보나마나 4번도 뭐 교환이 나오겠죠. 정답 3번이겠네요. 4번 은행에서 100만원을 3개월을 상환하기로 차입하다 그랬으니까 그 현금 받았다면 현금, 차변에 대변에 차입금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교환거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4번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맞죠? 그래서 유형자산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4번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됨. 이거 틀렸어요. 뭐하고 뭐는 감가상각에서 빼라고 그랬어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암기하셔야 돼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맞죠? 유형자산이 비유동자산이므로. 4번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게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래서 영업활동에 쓰는 거라면 유형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 다, 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손익에 관한 기말 정리 분계 중 비용의 이연으로 회계 처리된 것은 비용의 이연의 계정 과목 이름만 외우면 돼요. 이게 뭐예요? 성급 비용이잖아요. 성급 비용.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거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나머지 보기에 있는 거좀 써보면 선수 수익은 수익의 연. 연습하세요, 써서.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은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내역에 가장 적합한 계정 과목을 고르면 직원 자녀 학자금 지급, 직원 경조사비 지급, 작업복, 회식비. 자, 쉽죠? 예, 2번.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